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월 2일 사순제 4주간 토요일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위의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오.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을 본 군중들은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을 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논란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각자가 경험한 대로 말합니다. 인간의 잣대로 주고받는 갑론을 박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 모습 그대로 계실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서로 나뉘어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근거로 속단하거나 자신의 경험에 갇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비웃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려 노력할 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통해 선포된 복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 명확하게 비추어줍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예수님에 대하여 논란을 벌이던 군중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대전교구 이영일 야고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